안녕하세요. 우리말 산책입니다. 설날 동요를 듣고 계신데요. 오늘은 까치 설날이 왜 어저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1924년 윤구경 선생이 작사 작곡한 설날이란 곡입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인과 함께해온 주옥같은 동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때는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절에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제치하 민족의 한을 달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설이 돌아올 때마다 이 노래를 떠올릴 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왜 까치 설날이라 하는지, 그리고 왜 까치 설날이 어저께라고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까치 설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민속연구의 권위자였던 고 서정범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에 따르면 원래 섣달 금음날은 아치설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아치는 수누리 말로 작은을 뜻합니다. 그래서 설 전날을 작은 설이라는 뜻으로 아치설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치가 음이 비슷한 까치로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까치 설날이 어저께라는 것은 아치설이 섣달 금음날, 즉 음력 12월 31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의 바로 전날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까치 설날은 어저께, 우리 설날은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치 설인 섣달 금음날 해가 저물면 친척들에게 묵은 세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날은 눈썹 새는 날이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이날 밤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해서 잠을 자지 않고 여러 놀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작은 설을 뜻하는 아치설이 변해서 까치설이 됐고, 까치설이 어저께라는 것은 아치설이 어저께, 즉 음력으로 12월 31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날은 오늘이 되는 것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